결국 그 너를 닮은 사람이 내 자신 안에 또 다른 나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 네 안에 너를 닮은 사람이 있어. 그게 네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너일 수도 있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에서 안현성 역할 연기한 연기자 최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다른 촬영 중이어서 시간이 되는 날 몰아서 한번 봐야지라는 마음을 먹다가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데 한번 봐볼까? 들쳤는데 굉장히 단숨에 책을 4부까지 다 읽었었고 그러고 나서 딱 덮는데 드는 느낌이 기존의 드라마 대본이나 책하고는 뭔진 모르지만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거 뭐지? 굉장히 서정적인데 강렬하고 아름다운데 슬픈 잔상들이 남더라고요. 와, 이런 이야기의 책이 있네. 어떤 대본을 본다라기보다 하나의 완성된 책을 읽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과연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되게 의문스러운 동시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더라고요. 드라마 촬영을 다 끝내고 생각해보니까 단조롭게 정의하자면은 사랑을 지키고 싶은 남자인 것 같아요.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 사람들에 대해서 지키고 싶어하는 남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은 알지 못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발현이 되면서 막 부딪히면서 좀 일그러진 일상을 마주보게 되는 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현성이 가진 느낌은 본인이 외적인 사회선상에 있는 관계의 기준에서 보여지는 행위와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연은 뭘까? 이 사람의 과연 심연은 뭘까? 그래서 얘 얼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표상을 보고 싶은데 떠오르지가 않아서 딱 돌려 세워가지고 보고 싶은데 이 마지막이라도 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한강 쪽에서 연을 하나 날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높이 날고 있는 방패연이었거든요. 되게 잔잔히 잘 떠 있는 것 같은데 팽팽히 가느다란 실 하나로 유지되고 있는 그 긴장감에서 어떤 기후와 영향에 어떻게 그 연이 일그러질지도 모르고 그 아슬아슬한 듯 하지만은 고요하게 모든 걸 관망하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떠 있는 방패연의 모습이 약간 현성의 모습 같기도 해서 굉장히 뜨겁고 차가움의 경계선에 있는 인물 같았어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재미는 있었고 재미있으면서 좀 어렵기도 했고 희주는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니까 제가 선택하고 책임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키고 싶은 여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울타리를 보호하고 싶은 한 남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심어두고 대했던 것 같고요. 혜원의 경우는 묘하게 동질과 연민감을 함께 느끼긴 하지만 좀 경계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약간 꿈결 같기도 한데 고현준 선배님이 엄청난 저에게 개인적으로 존재감이 강한 배우분이셨거든요. 마치 스크린에 계신 분이 걸어 나와서 나와 함께 다시 다른 스크린에 담기는 건가라는 약간 그런 묘한 상상이 생기더라고요. 영광스러웠고요. 작업하는 동안은 사실 선배님께서 현장을 너무 즐겁게 편하게 해주시려고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잊고 좋은 남편으로 가장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건 오만이에요? 아님 착각이에요? 착각일까요? 오만일까요? 안현성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착각이나 오만도 아니고 바램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 기울이면 바램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바램이고 믿음과 오만의 착각은 타자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 거죠. 이 작품을 다 덮고 나서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저희 드라마 제목이 처음에는 그냥 너를 닮은 사람 하면은 뭐 너를 닮은 사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심플함이 있는데 결국 그 너를 닮은 사람이 내 자신 안에 또 다른 나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 네 안에 너를 닮은 사람이 있어. 그게 네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너일 수도 있어. 되게 섬찟하더라고요. 인간이 갖는 욕망,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본질은 무엇일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지 않았나. 일단 아는 작가님들한테는 궁금하다는 반응들이 제일 많았고 내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맞는 거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예상 바뀔 것이다 라는 답만 드렸고요. 궁금하고 흥미롭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나 어쨌든 이런 게 너무 보기 좋더라. 이 너를 닮은 사람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어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잔잔하다고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타인들에게 던져질 때 일그러지는 일상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런 지점들이 꽤 흥미롭게 펼쳐져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볼 포인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작품 안에서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었다. 고개가 끄덕여지더라 라는 모습으로 남아있고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네요. 긴 여정 동안 열심히 정말 촘촘하게 한땀 한땀 정성을 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너를 닮은 사람들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친 일상 좀 많은 위로와 위안을 또 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TBC의 너를 닮은 사람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